허고베리스 바이알의 보호캡 두 개를 제거하고 알코올솜으로 고무 부분을 소독합니다. 주사기 보호캡을 제거하고 주사 용수가 든 바이알 중앙에 주사 바늘을 꽂아놓습니다. 꽂은 상태 그대로 거꾸로 세운 후 주사 용수를 주사기에 옮깁니다. 이때 주사 바늘이 주사 용수에 잠기도록 주사기를 내려가며 천천히 주사 용수를 뽑아냅니다. 절대로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가루약이 든 바이알 중앙에 주사기를 꽂은 후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주입합니다. 주사기 꽂은 상태로 약품이 녹을 때까지 손바닥에서 천천히 굴리며 잘 섞어줍니다. 거꾸로 세운 후 약물을 주사기에 옮깁니다. 이때 주사 바늘이 약물에 잠기도록 주사기를 내려가며 천천히 약물을 뽑아냅니다. 주사 용수 한 병으로 150IU 주사약 3병까지 가능합니다. 절대로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약물을 모두 옮긴 후 캡을 끼워 틀면서 긴 바늘을 제거합니다. 짧은 바늘로 살짝 틀어 끼워 교체합니다. 바늘 끝이 위로 향하게 세운 후 피스톤을 밀며 위쪽에 모인 공기를 제거합니다. 주사 부위를 소독한 후 90도로 주사합니다. 사용한 주사기는 모두 주사실 채열실 폐기물 상자에 버려주십시오.